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오게 됐는데, 지금 손에 땀 보이려나? 긴장해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앞으로는 영상을 통해서 ASMR을 만들어 볼 계획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좀 편집 프로그램도 바꿔보고,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바꾸게 돼서, 시험 겸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쵸? 사실 이 영상 말고도 여러 개 찍었었는데, 뭐 마음에 들지 않거나 편집할 때 봤더니 잡음이 너무 많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마 얘만큼은 걔네들보다는 요 여러 가지 영상들보다는 덜할 텐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제가 음성으로 처음 올렸을 때처럼 같이 뭔가 성장해 나가는 ASMR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반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인스타에 짧게 올렸었는데, 원래 반지, 그, 액세서리 반지 끼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사이즈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자주 차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말 되게 이상하다. 아무튼, 반지 좋아요. 팔찌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반지를 좀 구매해볼까 해서 다섯 개 샀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눈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뭐, 평소에는 제가 거의 대부분 롤플레이로 오기 때문에 방금 F 그렸어. 롤플레이로 오기 때문에 RSJ라는 상태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녹음을 할때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롤플레이가 어색했는데 지금은 RSJ로서 앞에 이렇게 앉는 게더 어색한 것 같긴 해. 아무튼간 각설하고 그러면 제가 일단 포장지부터 같이 볼게요.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좋아서 카메라를 앵글을 살짝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가까이 보여줄게요. 총 다섯 가지를 주문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는 그냥 반지 나머지 세 개는 너클링이라고 해서 손가락 이렇게 보면 대부분 반지는 여기에 끼죠. 너클링은 여기 마디 사이에 여기에 끼는 링인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반지를 끼다가 만 건가? 빠질 것 같은 느낌에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막상 이제 유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 반지부터 소개하도록 보면 진짜 그냥 기본 링. 근데 이게 은제품이라서 좀 모양 변형이 쉬운 것 같아요. 대충 사이즈는 7호를 시켰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지에 끼려고 구매했어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른손 잡이어서 그런지 오른손이 살짝 더 손가락이 두꺼운 느낌? 여기는 완전히 이제 딱 맞고 여기가 적당하게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껴주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얘를 껴주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끼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기본링은 얘는 기본이 아니구나. 같은 링인데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도록 가운데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7호.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예쁘죠? 제가 손가락에 금색 골드 주얼리가 어울리는 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거의 이렇게 은 실버로 사는데 그냥 무난하게 예쁘게 낄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겨울에 하면 좀 추워 보이는. 지금 오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영상 앞에 깔아놓은 천도 남색, 지금 입은 남방도 남색, 여기 팔찌도 남색, 네일도 남색, 깔맞춤 해왔는데 약간 차가운 색들이랑 같이 있으면. 조금 추워 보이는 느낌?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 살얼음판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겨울보다는 여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클링도 빼볼까요? 너클링은 총 3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반지처럼 낄 수 있는 너클링입니다. 지금 이쪽 반지를 빼고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너클링은 사이즈 조절이 편해야 되니까 이렇게 뚫려 있어요. 줄로 이렇게 뚫려 있는 디자인인데, 그냥 사실 그 마디가 조금 손이 크기가 좀 전체적으로 작고 뼈 마디가 얇은 편이라서 일반적으로 너클링 끼면 너클링이 안 되고 그냥 반지가 되는데. 얘도 그렇더라고요. 원래 여기 끼면 이렇게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 여기에 걸쳐진다고 해야 되나? 애매한 곳에. 그래서 여기도 다 크고 그냥 이것도 이렇게 반지로 끼려고요. 어쩔 수 없어. 예쁘니까 용서. 짜잔. 그리고 얘는 이거는 제일 기대했는데 별로였어. 얘는 너클링인데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서유기나 그러니까 나라라 슈퍼보드 보면은 손오공이 머리에 뜨는 쓰는 띠 있죠. 머리띠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이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약 옆으로 줄이기에는 이렇게 줄이면 부딪혀서 줄어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마치 그냥 원래 디자인인 것처럼 이렇게 어긋나게끔 여기 이렇게 쓰면 살짝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끼우면 이런 느낌? 근데 별로 생각한 것만큼 예쁜 것 같진 않아요. 손이랑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여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